저는 너무 걱정이 됐던 게 그 아이들도 언젠간 가정을 이루고 나간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경규님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어.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솔루션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어.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좋네요. 매개체로 아. 와인. 네, 예. 제가 예. 네 해드렸고요. 예. 예,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의상을 또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솔루션을 좀 줄 수 있나요?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 친구. 예, 친구를 이성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성 친구. 이성 친구요? 예. 애인. 예. 남자 잘못 만났다 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30대 후반, 예. 30대 초반 네. 결혼 안 한 분들 많잖아요. 네. 예, 동창회 나가면은 40대 이제 그때 가면 그런데요. 셋 중에 하나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네. 하나는 갔다 왔어? 네. 하나는 애들 키워서 고생하고 살아? 아. 예, 미국은 셋 중에 하나가 이혼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그런 그 미국 쪽으로 소울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재혼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남자 친구 사귀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게 제가 그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네. 소송을 해보면은 교통사 관련돼서 가족관계 내 원고 소송 거는 사람 네. 그런 가족관계를 보면은 그 중에 셋 중에 한쪽은 이혼한 쪽이 참 많아요. 아. 그 저분도 아마 그 아까 돌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이혼해서 남편은 다른 여자랑 또 살고 있을 텐데 네. 왜 나만 혼자 살아야 돼요? 애가 있으니까. 아니, 애들이 다 이해를 해요, 지금은. 아이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요즘은요. 이쪽도 애들이 있고, 이쪽도 애들이 있고. 합쳐야 서로 같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와 맞고 그렇죠. 모든 지금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이 순간 타이밍이 사실 찾기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파리 씨는 여기 경험자니까. 네. 이 사람 말 들어야 돼요.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결혼은 미친 짓이다. 재혼은 더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정말 누군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들딸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크면은 엄마랑 같이 안 놀아요. 대화도 그쵸, 안 하고 그렇죠. 언젠간 떠나가요. 엄마 혼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고독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건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혼자.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뿐 아니라 자기도 아이를 키우는 돌싱남임에도 내가 만나는 여자는 애가 안 딸린 돌싱녀를 원하는 사람이 꽤 많죠, 그거.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참 예민한 나이입니다. 네, 네.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 눈치를 보는 아이들 나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뭐 경규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패널분들이 다 흥분하시기 시작하네요. 감정입이 지금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면 우리가 일단 자신감, 자존감이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왜냐하면 여자는 자신감이 생기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가 물론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첫 번째예요. 일단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지면 고개가 숙여지고 외출하고 싶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면 조금 가꿔야 되고 꾸며야 되고 어쨌든 나에 대한 투자. 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네. 우리 함자사님 말씀 대로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좋은 그렇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외모를 조금 네. 가꾸고 어쨌든 우리 중년의 품격에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